안녕하세요, 뮤즈님들 콜리젯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야금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옷을 이렇게 준비해 봤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모자입니다. 이 모자는 제가 비커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비커는 삼성물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집샵이에요. 수입 브랜드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 온라인에서만 거의 유통되는 그런 브랜드들도 종종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주 들르는데, 이거는 그 비커의 PB 제품입니다. 보통 이 비커 브랜드 제품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에코백이나 맨투맨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들도 잘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어쩌다가 구입하게 됐냐면요. 코듀로이 스니커즈 영상 제작하면서 그 제품들 중에 그레이 컬러 스니커즈가 있었는데 그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이라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편하게 이렇게 딱 쓰고 다니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코듀로이 고를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거 보시면 좀이골 자체가 많이 두꺼운 편인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감이 확실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요런 제품이 그냥 좀 얇게 들어가 있는 제품보다 확실히 좀더 고급스럽고 디자인적으로 예쁜 느낌이 납니다. 요즘에 다시 코듀로이 유행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으시면은 좀 이렇게 크게 크게 잡혀 있는 볼륨감 있는 원단으로 고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콜리젯 TV에서 최초로 등장한 보세 의류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구매를 한건 아니고 이전에 제가 옆집 언니 최 실장님이랑 콜라보 콘텐츠를 한적 있잖아요. 그때 최 실장님이 촬영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선물을 몇 가지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바지였습니다. 이거는 상표가 Beautiful Made 174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보통은 청바지류는 특히나 더제 허리 사이즈에 맞는 게잘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제품류를 거의 시도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조금 이제 살이 쪘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X스몰 정도 되는 사이즈 입으면 거의 맞기는 하더라고요. 이 제품도 활용을 할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지금도 저한테 완전히 딱 맞는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스트릿 스타일로 루즈하게 입는 용으로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핏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마음에 들어서 스니커즈랑 같이 코디할 때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가끔 이 바지에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제가 이전에 화이트 진으로 마시모 두띠 제품 추천해드리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입고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게 제가 한 1년 정도 정말 주구장창 입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화이트 진이 조금 붙는 핏으로 나오면은 스판기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바지가 좀 늘어납니다. 저는 특히나 그 바지를 주구장창 너무너무 잘 입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화이트 진 자체가 사실 아무리 세탁을 한다고 해도 좀 오염되는 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니까는 다른 바지로 갈아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한 옵션들로 여러 가지를 돌려 입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제가 입어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 찾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이골디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스웨트셔츠입니다. 스웨트셔츠류는 제가 지난 봄에 코스에서 나온 제품 추천해드린 이후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코스 제품 구입했던 이유가 워낙 컬러가 예쁘기도 했고, 보통 이런 스웨트셔츠들이 까끌까끌한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부드러워가지고 기모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놀라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제품도 그 제품 못지않게 이 안쪽이 부드럽더라고요. 확실히 이 원단 만져보자
보자마자 좀 좋은 소재 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에이골디는 사실 데님 브랜드예요.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인데 좀 빈티지한 감성의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요. 데님이 면 소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스웨트셔츠 원단도 굉장히 좋은 걸 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좋은 점이 7부 소매입니다. 이 팔 길이 때문에 7부만 입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해드려요. 굳이 이렇게 팔을 자르지 않아도 소매를 계속 걷지 않아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체격이 좀 왜소하시다거나 암홀이 좀 넓은 걸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또 이 제품 추천해드려요. 이쪽 팔 부분이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스웨트셔츠보다 훨씬 더 볼륨감 있는 패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조셉이라는 브랜드의 치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전 야금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라움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에 추가 10% 정도 해서 한 40%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 조셉이라는 브랜드는 수입 브랜드예요. LG 패션에서 수입을 하는데 영국의 컨템포러리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이런 모던한 느낌의 좀 오피스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라서 저는 아울렛에서 이번에 구매를 해보게 됐는데요. 이게 원단이나 사이즈 이런 거는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크게 뭐 아쉬운 점은 아닌데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편한 옷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점이 뭐냐 그러면 여기 앞트임이 있어요. 이 앞트임이 생각보다 이 다리를 많이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다 보니까 다르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촬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일상용으로 편하게 입으실 분들은 조금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트임 있는 제품들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구매하실 때도 유의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스페시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셔츠입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입기보다도 다른 거 위에 걸치는 오버셔츠인데요. 이 아스페시라는 브랜드는 이탈리아 기반의 캐주얼 브랜드인데 특히 소재가 잘 나오기로 유명해가지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뮤즈님들 중에서도 이 브랜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캐치볼 스니커즈 영상 준비하면서 초록색 스니커즈랑 이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 컬러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약간 독특한 색감의 체크들이 많으니까 체크셔츠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아스페시는 셔츠류들이 좀 유명한 편인데 그 중에서 제가 굳이 오버셔츠를 고른 이유는 이제 점점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근데 이런 오버셔츠는 이너를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서 보온성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반팔 티셔츠를 입어도 되고 반팔 니트를 입어도 되고 긴 팔에 목이 올라오는 터틀넥을 입어도 되고 뭘 입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계절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 브랜드는 소재로 유명한 만큼 딱 만지자마자 톡톡하고 따뜻한 느낌의 면을 100% 사용한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그냥 만졌을 때는 심지어 울이 좀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앞부분에는 주머니도 있어요. 그래서 재킷처럼 입었을 때 실용성 면도 고려를 했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스에서 구매한 롤넥 탑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오버셔츠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간절기 아이템에 이너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화이트 컬러로 거의 비슷한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잘 활용했어서 올해는 블랙 컬러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단독으로 입고 위에 코트를 입거나 재킷을 걸쳐도 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셔츠랑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원피스에 입으셔도 되고 스웨터 안에 입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 정도 기본템으로 갖고 계시면은 좀 더 추워지는 날씨에도 옷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스에서 구매한 양가죽 바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양가죽 100%로 된 바지는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전에 심플리의 니트 슈즈 영상 촬영을 할 때 코이 니트 힐이랑 매치를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스타일 자체가 좀 컨템포러리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느낌 잘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걸 착용한 사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번 야금템에 넣어봤습니다. 이 제품 양가죽이라서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안쪽은 살짝 까끌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제품 착용해봤을 때는 반품을 해야 되나 고민도 했거든요. 근데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제품 별로 권장해드리진 않고요. 그냥 뭐 웬만한 모직 울 바지 정도는 입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가죽 바지라고 하면은 가죽 레깅스처럼 좀 이렇게 붙는 핏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제품은 좋은 점이 통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격대가 코스 제품 중에서도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사실 양가죽 100%인 걸 고려를 하면은 다른 브랜드에서 만약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코스라서 이 정도 가격대에 나온 것 같아서 가성비로 따졌을 때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1월의 야금템 옷 종류로 다양하게 살펴봤어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